오늘 여성신문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네요. 이슬람 노인들은 왜 죽음의 성지 순례를 떠나나? 라는 기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성지 순례 같은 거 하죠. 낮 최고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정기 성지 순례 하지 사망자가 1,301명이 숨졌다고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밝혔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드 알잘라젤 보건부 장관은 23일 현지 시각 국영 TV에 출연해 하지 기간 온열 질병으로 숨진 이가 1,301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죽었네요. 이는 작년 사망자 200여 명의 약 6배에 넘는 것이다.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자였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매년 이슬람력 12월 7일, 7일부터 12일 치러지는 하지는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이며 가장 성스러운 종교의식으로 꼽힌다. 올해는 지난 14일부터 19일 현지 시간에 치러졌다. 사우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순례가 마무리된 지 5일 만에 이루어졌다. 안잘라젤 장관은 사우디 당국의 순례 허가를 받지 않은 14만 명 이상을 포함해 50만 명에 가까운 순례자들을 치료했으며 일부는 여전히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열병이요? 나이가 들면 더 심각해요. 젊었을 때는 온열병이 없다가 온열병이 생기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네요. 대단해. 인도네시아가 매년 하지 동안 수백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건 드문 일이 아니다. CN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순례자가 24만 1천 명이 메카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인도네시아 매년 하지 동안 수백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건 드문 일이 아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773명이 사망했다. AP는 성지 순례길에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많은 순례자들이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 위해 순례길을 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 신을 이렇게 숭배하다가 이제 그 순례길에서 죽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종교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혹독한 영하보다는 뜨거운 기후에 더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은 온열병 때문이고, 온열병은 젊은이보다 노약자나 어린아이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메카를 향하여 떠나는 순례자들의 죽음을 담보로 떠나는 종교 여행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열병을 대비하여 과일 액기스 같은 수분을 공급할 음료수를 준비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신문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네요. 이슬람 노인들은 왜 죽음의 성지 순례를 떠나나?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